네, 이번 시간에는 245페이지의 심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서트, 임포트, 이미지 자, 불러오시고 자, 이미지 중에서 네 번째 선택하고 열기 눌러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400에 600이죠. 그래서 무비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자, 무비 프로퍼티스에서 400에 자, 600으로 맞춰주시고 자,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그 얼리진 패널에서 자, 스테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 상단으로 맞춰주시고, 자, 뷰 옵션에서 피트 스테이징 윈도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자, 돋보기 툴을 좀 이용하셔서 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날리도록 설정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좀 드래그 해서 좀, 키워주시고요. 자, 펜 툴을 이용해서, 자, 머리를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따보도록 할까요? 자, 머리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자, 이렇게 분리된, 이미지에 대해서 솔리드 상태로, 자,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핑, 그룹 에즈 세이프. 자, 얘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룹핑, 언그룹 하셔서 그룹을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주 작업을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분리된 이미지에서, 자, 위쪽은 머리라고 이름을 주시고요. 자, 머리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자, 이 머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움직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분리를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움직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자, 브레이크 인투 피스. 자, 들어오셔서, 자, 랜덤하게 분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폴리건으로 지정하고, 자, 10에 30 정도로 맞춰놓고, 자, 0.5 정도 기본 설정 사항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은, 자, 지금 맞춰진 라이트 투 탑, 레프트 투 보툼이라고 하는 자, 이 부분으로 지정하고 OK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가 되었고요. 이제 분리된 그 머리에 웨이브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1번 프레임 지정하고 Add 이펙트, 코어 이펙트, 3D 웨이브 자, 들어오신 다음 자, 효과가 적용이 되었으면은 자, 우리 이 위쪽 상단과 자, 그리고 우측을 좀 고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펙트 패널에서 자, 우리, 상단하고, 자, 우측을, 움직임에 대해서 고정 처리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진폭도 너무 펄럭이지 않도록, 진폭의 수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눌러볼까요? 자, 머리가, 움직이고 있긴,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임 처리가 잘 되었고요. 자, 정지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 뷰 옵션에서 필드 스테이지 윈도우, 자,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눌러주시고요. 자, 약간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플레이 눌러서. 네, 제가, 지금 이제 고정을 시켰는데, 자, 위쪽 상단과 자, 우측, 그리고 아래쪽에 대해서 제가 고정 처리를 했더니, 좀더 자연스럽게 머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이 고정되었다 그 말이죠. 아래쪽 그리고 자 우측 상단. 자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지금 이 좌측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머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고요. 정지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자, 치마를 펄럭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하셔서 치마를 자 확대하신 다음에 자, 치마를 좀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마가 지금 분리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자, 여기에서 자, 이 치마 부분에 대한 그 펜툴로 설정한 그림으로 들어간 이 부분을 자, 이미지가 아니라 솔리드 상태로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 자, 여기 지금 지정한 펜툴로 지정한 그림과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핑 그룹 에드 쉐이프 눌러주시고, 얘를 눌러서 정확히 분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이 상태로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그룹을 묶고 난 다음에 다시 이미지로 바꿔주시면, 자, 여기 그 겹쳐진 부분에 대해서 삭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핑, 언그룹을 하게 되면 분리된, 그림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그, 올라온 그림에 대해서는 이름을 치마라고 이름을 주시고, 자, 이, 그, 치마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펄럭이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얘를, 분리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브레이크 인투 피스, 자, 눌러주시고요. 자, 랜덤 폴리곤으로 지정하고, 기본 사항으로 두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라이트 투 탑, 레프트 투 보텀이라고 하는 자 얘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나서 치마에서 1번 프레임을 지정하고 Add 이펙트, 코어 이펙트, 3D 웨이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 웨이브에 대한 설정 사항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펙트 패널로 오신 다음에 자 X 진폭과 Y 진폭의 값을 좀 조절을 해주시고. 자, 상단과, 자, 우측에 대해서, 자, 상단과 우측에 대해서, 움직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자, 치마가, 자, 이렇게 움직이죠. 자, 아래쪽도 한번 고정을 시켜볼까요? 좌측으로만 움직이네요. 자, 여기 두 개만,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뷰 옵션에서 피트 스테이지 윈도우, 자, 눌러서 확인을 하게 되면, 자, 플러그인은 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고정을 할까요? 네, 여기까지 자, 위하고 좌측, 우측까지 고정을 했더니 좀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치마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지 눌러주시고요. 다 설정이 끝났죠? 지금 이 치마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했던 내용은 자, 머리 부분하고 자, 치마 부분의 움직임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설정사항 지금 여기 글을 쓰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성 파일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자, 세이브 눌러주시고 자, 여기는 245 심화 문제 1번 자 이렇게 지정하고 자 저장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SWF 파일로도 저장을 해주세요.